뭐이 부분은 신탁재산. 신탁재산은요, 나중에 그 우리가 4강 정도 하면요, 명의신탁에 대해서 엄청 자세히 할 겁니다. 예, 예. 뭐 부동산입니까? 주식입니까? 그러면은 나중에 그 명의신탁 그 부분에서 자세히 할 거거든요.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게 명의신탁 재산이거든요. 부동산. 이게 유명한 사건 아시죠? 60실세 역삼동에. 이게 600억짜리 아닙니까? 이 사건을 누가 했냐면 여기 법원 발언에서 했어요. 제가 이제 사건 얘기했는데, 저는 그거, 사건 얘기했다 해가지고 좋아라 할 거 아닌데, 저는 그렇게 생각. 아닌데, 좋아할 게 아닌데. 이게 창명재산이니까 상속재산에다 가산해버리죠. 상속세 내야죠, 이제 또. 그러면 상속세가, 이 사람이 그러면 명의신탁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속 개시일까지,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나가잖아요, 30% 나가고. 600억에서 뭐 35억 나간다고 계산을 해보고, 그 다음에 상속세가 상속재산 가산해가지고, 다시 과표 만들어가지고 또 가산세. 네. 가산세,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? 그리고, 이거 소송 대법원까지 가는 도구 중에 이게 몇 년 걸렸잖아요. 네. 이거 뭐 신고불성실 가산세. 그러니까 국가는 너무 좋은 거예요. 저런 식으로 싸우면은.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이 다 나오잖아요. 판결문 국세청으로 다 연결됩니다. 소송하면은 야, 우리끼리 그냥 좋게 끝나자. 이렇게 하면서 뭐 하지만은 그 판결문 다 국세청으로 집중이 돼요. 그러니까 그래서 국세청이 아는 겁니다. 그러면 판결문 분석하는 데가 있어요, 또. 그래가지고, 이 사람들 봐라? 이렇게 해가지고, 상속세 가산해야 되겠냐? 과세해야 되겠냐?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세금은 제가 볼 때, 절대 국가를 못 이깁니다. 이게 가만 제가 이렇게 보면, 세금은요, 빠찡꺼더라고요. 빠찡꺼 같아요. 꼭 그런 느낌이에요. 카지노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카지노 못 이기잖아요. 물론 한두 명은 뭐 이렇게 뭐 딸 수는 있잖아요. 전체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, 확률적으로.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종소세, 사업소득세 이런 거요, 국세청 막 추적 안 해요. 탈세 제곱금만 막 2년치가 밀려있대요. 2년치 밀려있는데, 언제 뭐 사람이, 지금 나한테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서 1인당 10건이 있다고 하면은,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. 그렇게 있는데, 언제 그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, 뭐 탈세 있는 거, 뭐 조세 탈루 있는 거, 그걸 사건 분석해가지고, 언제 합니까? 그걸 할 시간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라든지 종소세 많이 빼먹으라 이겁니다. 그거 빼먹으려면은. 네. 그러면은 내가 이게 세금을 냈으면 50억이 될 것이야. 세금을 안 냈으니까 100억이 된 거 아닙니까? 100억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60이 넘어가면요. 자식들이 가만히 있습니까? 돈 달라야지. 그러면 증여할 수밖에 없잖아요. 자식, 아버지가 권위가 있을 때는 아버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어요. 아버지가 관리할 수 있는데. 아버지가 그러려면요,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야 돼. 그래야 그런 험한 꼴을 안 봅니다.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고 중환자실 딱 들어가는 순간은요, 자식들이 노골적으로 나옵니다. 그때부터. 제가 사건을 유심히 봤어요. 유심히 보면서 언제 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나올까. 그거 한번 통계도 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사회행위를 할 때 내 재산을 이전을 할 때 누구를 믿고 이전을 할 것과 그거는 내가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. 실제 우리 법무과 사건을 전체를 가지고. 근데 결국은 아내들하고 배우자밖에 없어요. 다른.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천억이 매각했다 하지만은 이거 이제 결국 이제 상속세 내고 양도세 내고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 병은 그 뭐 이런 세월 그 누굽니까 무슨 교주 있잖아요.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주들 입장에서는 차명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. 종교집단은. 그러니까 국세청은 그런 약점들 다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료를 꽉 쥐고 있죠. 그러니까 종교단체 함부로 말 못합니다. 어디 함부로 꽉 나서고 뭐 이러지를 못해요. 자기 재산 때문에. 교주 재산.
세월호 그 사건이, 아니, 그 유병원 사건 있을 때, 저 같으면은, 뭐, 뉴스 나오기도 전혀 그 사건이 뭐 어디 도망 다닌다 할 때, 저 같으면은, 나 같으면 저 사람 죽이겠다, 그런 생각 했거든요. 왜냐하면은, 그동안 사건 해보면은, 회장님이 죽으면 대박이에요. 실제로. 아니, 차명재산이 전달된 거지. 상속인들이 어떻게 알아요? 아버지가 그렇게 숨겨놨는데, 차명으로. 그러니까 죽기만을 바라는 거야.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질 못해서 그럴 뿐이지. 실제로는 우리 회장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. 저것도 마찬가지야. 육국실습 빌진도 자기 부하 직원한테 줘가지고. 근데 저분이 이상하게 나는 그 가정사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돌아가시면서 자기 친구한테 말했대요. 친구한테. 저 테란노에 내 차명 빌딩이 있다고. 그거 찾으라고. 만약 가정이 저 원만했다면은 배우자한테 직접 말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배우자한테는 말 못하고 그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친구가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됐다. 1심에서는 졌다가 2심에서 승소해가지고 3심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.